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늦은 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제 7월 첫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광고도 해주셨지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가족들과 교우들과 그런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맥주 감사 우리 헌금은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 특별히 우리 난민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목적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벌써 202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남은 6개월이 남은 말 그대로 중간, 이 분기점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짧게는 1년을 잘 보내는 것, 길게는 인생의 마라톤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신앙을 지켜온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 믿음으로 경주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에 살고 있는데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고 또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뭐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뭐 암낙이 500, 종들도 많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부족함 없는 이런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천재 지변이 일어나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 가정의 비극과 같은 사건을 엿보게 되잖아요. 자녀들도 잃고 모든 재산도 날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찾아온 친구들도 사실은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그리고 막상 대화를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회개하라, 결국 욥을 책망하는 어조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 고통의 무게만 자체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더 외롭고 때로는 비참하고 더 쓸쓸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힘들어했지만 또 홀로 남겨진 그 어떤 상황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알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생각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대가를 치른다고 할까요? 뭔가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그 이유조차 알수 없었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사야 말씀이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을 좀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런 물음표만 계속 생기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직면하느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타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렵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바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알수 없는 그 고난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이야기를 좀 계속 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느냐? 이 하늘나라에서 일종의 천상회의가 있었음을 욥기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대령 하나님 앞에 대령하도록 소집하는데 이제 그때 사탄도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탄아, 네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꾸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사로운 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는데 욥을 포함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재물을 빼앗아 버리고 일거리를 빼앗고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건강을 다 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하늘의 회의가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땅에 있었던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의미를 알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어떤 원인 가운데 왔던,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왔을지라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19일인가요? 지나면은 이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심한, 특별히 그 일본 도쿄에서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맞는 거냐? 뭐 이런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개최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상황들을 떠나서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 나라의 국가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국가대표로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메달을 따느냐, 따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사실은 정말 승자라고 말할 수 있죠. 존경받는 선수들임에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고난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국가대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면한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나 큰데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될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의 아픔을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또 다른 큰 거친 험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영적인 국가대표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국가대표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알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성경은 그거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이두 번째 답은 욥의 인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세 번째 답이라고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공통점은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고난의 끝을, 고난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인내하며 배우게 되는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공통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공통된 간증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길고 긴그 인내의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이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쉽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자가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리디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자에 대한 표현을 욥이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에서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 생전에 이런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요 상징적 표현들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욥이 인내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으로 자신의 인내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죄인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 부분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 42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는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무지한 말, 이 무지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물론 욥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뭐 무거운 죄, 특수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의문입니다. 이게 다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런 무지에 관련한 동일한 우리의 탄식과 의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동일한 거죠. 왜 사업에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앞길에 왜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욥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선뜻 마음에 와닿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말씀 자체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38장에서 41장 오늘 본문 말씀 앞장까지 요 38장에 41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3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냐면 31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너는 대답해봐라.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부분을 밝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질문이자 시작 질문이 이 38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런 질문이 이제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뭐 어려운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알렌 모엔이라고 하는 어느 물리학 교수가 이거를 현대판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 본 겁니다. 내가 시초의 공간의 중심을 중성자로 채웠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에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성자의 붕괴는 전자와 양자를 낳고 원소를 생성시키는데 그 중성자의 붕괴의 반감기는 누가 정했느냐? 알고 있다면 내게 말해보아라. 이렇게 이제 바꾸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생성 원리와 기초, 그 시점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원리를 네가 다 헤아리느냐?
뭐 이런 어떤 접근으로 31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결론은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한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무지와 연관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로 인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하면서 던졌던 나의 좀 날카로운 언행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알고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런 무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고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긴 고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시간과 경험과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가? 뭐 문자적으로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바뀐다라기보단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적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무지하고 알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그 인내 과정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고난이 끝나게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인다.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티끌과 재 앞에서 회개한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가? 그 모든 공통점, 그 시작점은 나를 높일 때 그런 교만과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남들은 둘째, 나는 셋째.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조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만든 그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감을 느낄 때는 다 자신을 낮추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면 당연히 이 죄책감, 죄감이 크니까 그렇게 행동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의 행동은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작고 작은 연약함과 그 죄로 인해서도 죄감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욥의 인내를 보시고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결말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욥의 재산이 있었잖아요. 양이 7천이었는데 42장에 보면 14,000으로, 낙타 3천이 6천으로, 소가 500이 1,000으로, 암나귀 500이 또 1,000으로 배가 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배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의 경우는
아들 일곱, 딸세 명을 그냥 두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 두 배로 14명, 6명을 두지 않았을까? 여러분 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자녀들은 욥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배로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가 받는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 자체가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난 6개월 동안도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신 분들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졌던 못 가졌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건 되지 못되었건, 내 주변에 위로한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대속자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를 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결말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결말을 통해 은혜와 기쁨과 승리와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1년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 가운데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욥에게도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과정과 결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를 하나 둘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던 욥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 엄청난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대속자 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영적 국가대표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어 없어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욥과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욥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인 욥과 같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원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도움의 손길 더하여 주시고 그 응원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름다운 결말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목도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맥주감사 주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감사를 넘어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고난과 고통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부활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결말을 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말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